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가 여중생들이 흔히 하는 장난처럼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광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1학년 여중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학교 내에서 수차례 가해 여중생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신의 딸이 유서까지 써놓을 정도로 괴로워했는데도 학교는 또래끼리 흔히 하는 장난처럼 치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번갈아가면서 같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어깨끼기를 하고 놀았답니다. 조사해보니 그렇게 답이 나왔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사건 접수 이후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감안해 인정 결석 처리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성폭력을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너무 손쉽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 또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공감, 또 부모들에 대한 공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피해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교는 다음 달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서부경찰서에도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